그러니까 불을 안 켜도 큰 대로변이라 채광이 아주 좋죠. 화장실은 불을 켜야겠다. 화장실은 일반 크기의 원룸 화장실이고, 여기가 방이 넓다 이거는 아니에요. 뭐 신축급이다 이건 아니지만,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깔끔한 편에 큰 대로변에 채광은 뭐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채광은 너무 밝으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큰 대로변이 있어야 이렇게 앞에 가리는 게 없는데, 이런 집들이 많지가 않죠. 가격도 지금 천에 월세 35만 원, 그리고 관리비가 10만 원이에요. 그러면 45만 원이죠. 근데 도시가스랑 전기 다 포함돼 있어요.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포함이에요? 따로 전기세나 가스비가 들게 없, 무제한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집에 뭐 6만 원에 전기 가스 별도 그거보다는 낫죠. 침대도 기본. 여기는 이거는 아마 옵션으로 주지 않을까 싶어요. 원래 이 집이 모든 방에 침대가 있진 않거든요. 그래서 필요 없으면 빼달라고 하고, 아니면 혹시 전에 살던 세입자가 두고 간 거면 가져간다고 할 수도 있고,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. 2m 30, 이렇게 2m 30이니까 침대가 들어가고, 조금, 이게 나오나. 3m 30. 그래서 제가 처음 두 번째 봤던 방은 조금 더 비싸고, 이거보다 더, 1m씩은 더 컸어요. 3m, 3m는 충분히 나오는 집이고, 여기는 아까 3m 얼마, 2m 얼마. 그러니까 방은 좀 작은데, 집만 다 들어가면, 관리비까지 다 해서 45니까, 도시가스, 뭐, 전기 포함해서. 그러니까는,